2022년 6월 12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ETC부터 볼게요. S에너지 상한가. 친환경 쪽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자주 보시면 좋고, 단기 뭐 좀 많이 빠지면 이런 데는 좀 주셔서 수익 가볍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쇼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요거 모르나 관련해서 조만간 또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본보기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정치적이 됐건 어찌 됐건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그 지지율에 좋을 수 있어서. 자, 이 법안도 사실 없는 거라서 아무튼 뭐 가상화폐는 뭐 그렇고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니슨, 현대로템 상한가. 이것 때문에 그 시간 외에서 올랐는데 그 다음날 생각 딱 적당하게 오르고 빠졌어요. 상한가 혹시 갈려나 싶어서 안 팔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발사 15일날 하죠. 15일날 하고 뭐 항공우주도 있고 한컴, 그리고 이제 세원이 NC 이런데 다 영향 받을 텐데, 발사고 뭐 30-40분 후 정도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시외에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날짜는 날씨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 전차 뭐 이런 것들, 상공 항공우주 뭐 관련해서 방산 쪽도 지금 괜찮아요.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이렇게 상위권 방탄소년단도 뭐 이렇게 됐다. 일본에서 9월에서 콘서트 3분기죠. 3분기 끝 무렵이고, 그 다음에 YG랑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EID 포함해서, 살짝 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많이 빠졌는데, 약간 뭐, 이트론이랑 뭐 이런 데도 저번 주에 잠깐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공시, 이제 조만간 또 정확히 아직 그 100%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아마 좀 상한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LG화학이 뭐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고, BTS 관련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판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국도 게임, 중국 게임 그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중국도 지금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잘 만들어야 뭐 잘 될 거다.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어서, 이제 또 잘 만드는 이제 회사가 중국에서도 매출이 잘 나와서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큐리홀딩스 잠깐 좀 올랐었고요. 다음 대우제선해양 이런 게 있었고, 카타르가 이제 드디어 발주가 됐는데, 이게 실제 성과보다 클락슨 뭔가요? 아무튼 그 전 세계 평균 내는 그쪽 기준보다는 좀 낮게 됐는데, 그래도 뭐 여러 선가를 뭐 그 설계 도면 없이 이제 하나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말이 많은데, 또 당장 수익은 아니고 2023-24년부터 흑전이 나올 텐데, 계속 수주가 잘 나오고 한다면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스 가격 에서 원자재 유가 지금 최고치기 때문에 뭐 환경 관련 쪽이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 이런 기존의 무슨 그 산업들 있죠, 이런 쪽이 올해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경제 무너질 정도만 아니면, 유가는 150만 안 넘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합니다. 정말 힘들면 아마 중국 관세 폐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스맥은 신곡가 나왔고요. 또 뭐 이런 게 있었고, BTS 앨범이 나왔는데 예상외로 발라드 있다. 그리고 내일 저녁 9시 라이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 보니 그렇게 돼 있네요. 스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틱스가 좀 이슈가 있죠. 이게 뭐냐면, 처음엔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본건 종결이 불확실.
그러니까 원래 이대주주가 있죠. 이대주주가 있는데 이거를 STX 포함해서 APCP 그리고 호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주주 지분을 얻어서 매각 뭐 혹은 뭐 다른 걸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폴라리스 시핑 쪽에 그 여기도 뭐 백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STX도 APCP도 포방건설이 백기사로 들어온 거고 이쪽 폴라리스 이대주도 백기사로 얻어서 돈을 더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총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1400 정도 정확히는 용도에다가 뭐 이자 플러스 뭐 또 뭐 낼 게 있나봐요. 그래서 한 1800 맞추고 요걸로도 부족하니까 총 4000 정도를 나머지 200은 폴라리스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것도 뭐 증자를 하든 어떻게 해서 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얻게 되면 계약서에 그 위약금 문제가 를 명시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APCP랑 호방건설이랑 이쪽에서 명시를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흑기사가 그쪽에서 돈을 못 낼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취소를 해도 폴라리스 쪽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취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를 채무 변제를 통지한 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저번 주에 나온 건데 제가 늦게 봤어요. 6월 한 2일 3일 정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폴라리스 시핑이라고 치시면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STX는 빠지고 APCP 그리고 이제 후반 쪽으로 가는 것 텐데 그냥 돈 받고 끝낼 것 같아요. 그냥 계약금 원래 냈던 거랑 계약금 냈던 거 다시 받고 그냥 없던 걸로. 그러니까 사실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던가요? 기업 결합 승인을 공정위에서 받았는데 의미가 없는 게 뭐 나중에 소송이든 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약금이 없다라고 하면 계약서에 폴라리스에서 취소를 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대 주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뭐 호재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힘만 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호방건설을 끌어왔는데 호방건설 입장에서도 돈 내고 아무것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돈 뭐 이런 게 있을 투자권이나 있을 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서울역 컨소시엄이죠. 이때부터 그 전부터 뭐 레고랜드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일을 못하는 건지 꼬이는 건지 잘 못하겠는데 좀 일처리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 니켈 쪽 뭐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선 수주 들어갔으니까 이제 니켈 그 밸브죠. 밸브 이쪽 뭐 두 개 정도만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잘 또 뭐 잘 밀어붙여서 뭐 이대주주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 또 다른 걸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번에도 이걸 하려고 했지만 돈도 없이 계약금도 빌려서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힘만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흘러가는 건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습니다. 한 4200원까지만 왔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더 이상 빠질 거리는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8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면 뭐 계약 깨지고 나서 그냥 한번 위로 한번 툭 윗골이 던져주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4천 아래에서 그냥 꾸준히 계속 더 길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지켜보죠. 네. LNG 쪽 이라도 뭐 잘 풀리길 그리고 아니면 두산 퓨얼셀이든 뭐든 기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STX 중공업. 케이조선 쪽에서 아직 뭐 수주 얘기는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 대우조선 쪽도 이제 카타르 수주가 됐고요. 그래서 대우조선 카타르, 여기가 지금 다른 뭐 유튜브 쪽이랑 돌려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공사건에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중국도 그 후동중앙조선인가요? 뭐 그쪽 거기도 그 이제 공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간에 그 거래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당장은 우리나라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걸 거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수주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유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거든요. 아, 뭐 150 넘어가고 하면 또 조선이나 뭐 그 석유 수출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가면 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까지 가면 완전히 경제 침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발주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좀 고유가에서 유지만 되면 조선 쪽 그리고 아니면 STX 중공업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학교랑 뭐 또 협업했나봐요. SOFC, 뭐 ESS 뭐 관련해서 이거 뭐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공어 같은 경우는 뭐 4,800원 정도까지 원래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STX 어쨌든 뭐 조선 수주로 인해서 좀 수주가 나와주거나 뭐 수소차 관련되거나 뭐 ESS 관련돼서 좀 뭐 좋은 호재가 나와주길 기대해야 되고, 그나마 SK 쪽 무슨 친환경 뭐 자회사인데 그쪽에서 ESS 관련된 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풀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STX 중공업보다는 그쪽은 미코 쪽이 더 좋기 때문에 묻어가거나 아니면 STX 전체적인 상승에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STX 호재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존버 로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화천기계 특별한 거는 없었죠. 네. 월요일날 쭉 올랐다가 빠졌는데 뭐 박스권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다라는 점. 화요일부터였나? 6월 3일. 네, 여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계속 뭐 이 정도 박스권 그릴 것 같은데, 여기도 조금은 높고, 2,400에서 2,500 초반 정도 내려오면 사시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시가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코인 쪽도 엄청 빠지고 있고, 지금 미국 쪽도 고용 문제 그리고 뭐 고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엄청 밀릴 수 있어요. 월요일도 아마 더 빠질 텐데 좀 많이 빠지면 최소한 2,400 그리고 2,200, 2,000까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또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 뭐 특별히 빠질 이유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30일까지 푸드나무 쪽 조인트 벤처 뭐 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1,520이던가요? 이때 팔아가지고 사실 저는 그 STX를 좀 샀는데, 여기도 이제 호재가 좀 없기 때문에 짧게 단타하려고 산 거고, 윙이푸드는 그냥 일부 좀 팔았습니다. 네, 좀, 네. 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중국 테마주기도 하고 해서, 길게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팔았고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아마 매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량 좀 나쁘진 않으니까 뭐 그냥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중국
테마주다 보니까 다른 쪽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다날 좋을 것 같더니 좀 밀려버렸어요. 올라가지 않을까 만원까지 예상했었는데 밀려버렸고 싸이월드 그 앱 승인이 됐는데 다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볼까요? 다나 렌트에서 뭐 트로트 유튜브 단독 중계 이런 게 있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어르신들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떠가지고 코난코인 살짝 올랐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죽어버려가지고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나와서 얘기한 걸로는 이제 그 연동을 아마 14일 15일 정도 15일 부근 정도 연동할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음 주죠 21일 정도에 이제 싸이클럽 관련해서 또 결과가 나올 거라서 이때까지는 계속 박스권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19.2부터 해서 18점 중후반까지 또 다 걸어놨는데 또 20에 또 매도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페이코인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페이 프로토콜 호재 나올 때까지는 그냥 버텨야 되고 만약에 루나 때문에 페이코인도 안 좋게 되면 완전 폭망 나올 수 있다. 이거 4,000원대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3,4,000원은 잘 봐야 되니까 만약에 안 좋은 뉴스 뜨면 바로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생각보다 반등 좀 빨리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 상한가 가지 않을까 3,500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면 아 좀 절반 매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까지 안 가가지고 매도를 못했고요. 3,000 넘어도 사실 매도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 하고 있는 게 분위기는 꽤 좋아요. 친환경 쪽 좀 거래량도 괜찮고 다시 반등이 4,000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서 일단은 3,500에 안 팔 거고요. 최소 4,000 그리고 4,500 정도 이 정도에 나눠서 거의 다 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남겨놓고 분위기는 꽤 좋아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국책사업 유니슨이 딱 그 요날 시회에서 찍혔죠. 그래서 투자 경고를 간만에 먹었습니다. 하필 또 이때 올려가지고 경고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매우 괜찮고요. 친환경 쪽도 지금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바이든이 중간선거 이기고 지더라도 이번 농작물이나 이런 영향에 맞춰서 친환경 쪽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버텨서 몰리신 분들은 수익 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계속 빠진 걸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한 거 없었고요.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살짝 매수해도 될까 싶은 정도까지 왔었어요. 그죠? 2400 정도. 이 정도면 뭐 조금 사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장이 밀릴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시고 한 2000 정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IG 플러스 여기도 좀 빠지지 않을까. 증시 전체적으로 좀 빠질 거라서 그나마 엔터 쪽은 영향을 덜 받을 거긴 한데 그래도 월요일날은 대부분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조금 더 올랐어요. 63,0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면 다시 또 내려가기도 좋은데 월요일날 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 56,000원 이하 또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요 정도 4만 후반에서 5만 한 2,4천원 정도 요 정도까지도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각오는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빠질 때 사서 장 좋으면 다시 한 6만 2천원 정도 가지고 가겠죠. 뭐 그 이번에 완전 급락만 안 나온다면 뭐 GS리테일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기도 뭐 요 정도면 코로나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66,000원 혹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서 짧게 수익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익절하는 방식으로.
키스트 10,000원 찍어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지 않나라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장이 좀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더 빠질 것 같아요. 아마 8,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 한번 더 사고요. 한 8,800원 900원 정도 사시고 그다음에 한 7,000원대 한번 사시고 이렇게 분할로 여유 되시면 눌러놓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신저가 62,000원 혹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58,000원까지 보시고 요 정도 보시고 57,000원 정도 되네요. 7,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냥 계속 매수하시다 보면 때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또 분위기 좋을 때 삼성전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만도 55,000원 정도에서 계속 걸립니다. 이때 좀 팔까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 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네 할 거고요. 다음 하이브 BTS 앨범이 드디어 나왔죠. 신곡 이렇게 생각보다는 뭐 이제 저는 좀 그래도 간만에 좀 몸 좀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라드였고요. 한국어랑 영어랑 뭐 믹스된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이브 쪽 보면 하이브 그 저스틴 비버 안면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 해야 되는데 공연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카타 홀딩스 지분도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좀 주가 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이브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데 그래도 기다려야죠. 네, 장이 좀 안 좋으면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다려서 꼭 수익을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장이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세원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 발사 요거에 따라서 한 번 또 여기까지 뽕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 대기 잘 하시면 되겠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나마 조선 쪽이 좀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밀리더라고요. 지금은 수주가 카타르 수주가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좀 분위기만 좀 역전되면 조선주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뭐 로켓도 발사하고 뭐 위성도 발사하고 뭐 별거 다 할 거라서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L 나쁘지 않고 스맥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긴 너무 올라서 좀 아마 없앨 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보고 환종 삭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